안녕하세요. 이모션 에브의 장순철입니다. 이모션 에브는 인공지능 음악 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이거나 악기와 같은 이제 실제 음악 장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지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뭐 연주 기술, 자동으로 연주하거나 작곡하거나 또 서로 소통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융합된 새로운 XR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사실 음악을 했었습니다. 음악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제 20대 때 이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했던 이제 경험들이 잘 쌓여서 30대가 되고 나니까 다들 이제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싶고 또 음악의 가장 묘미가 하모니이고 소통 아니겠어요?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20대 때 음악을 했었던 건데 30대에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리마 퍼블릭이라는 공공 공간에 있는 AI 콘서트 시스템을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리마 퍼블릭은 카페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공공 어떤 장소들 이런 곳에 저희 악기 시스템을 가져다 놓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호스트 분이 앱을 통해서 콘서트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XR 기술을 활용해서 혼합현실과 융합돼 가지고 다른 아티스트의 실제 연주가 스트리밍 되거나 그 아티스트가 AR 형태로 콘서트 시스템 앞에 나타나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마 퍼블릭이라는 연주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이 시스템이 교육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마 스테이션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이제 부스 형태로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티스트에게 레슨을 받거나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지금은 단순히 화면을 통해서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만을 통해서 원격에서 교육을 받는 형태로 되어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 예술 교육하고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분의 실제 연주와 어떤 지도 이런 것들을 가장 실감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어디일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악가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스튜디오거든요. 그 스튜디오 기술이 보다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아주 초저지원 기술로 연결해서 서로 간에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콘서트존이라는 새로운 XR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콘서트존 XR 경험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게 드리고 싶은 최고의 목적이기도 해요.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의 만남인데요. 저희가 만든 어떤 AI 밴드 기술이 설치되어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그리고 XR 형태로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무대에는 가상의 관객들이 있고요. 가상의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리마 서비스와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사람이 연주하는 수준의 연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 거의 밴드 수준의 악기,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 이런 악기들이 통합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기술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적으로 소통하면서 마치 합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합주 기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가상의 지능, 창작 지능을 부여해서 창작을 도울 수 있는 창작 기술 이렇게 융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스널 디바이스라 함은 AI와 전자기술 또는 로보틱스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악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연주하거나 작곡을 해내거나 또는 합주하거나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소형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작은 MCU라든지 CPU 같은 데 지금 탑재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을 활용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인이 되길 바라요. 음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길 바라는 거고 정말 기술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음악과 융합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음악을 거의 가상으로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저는 그 다음 세상은 모두가 창작자가 되고 모두가 예술가가 되고 모두가 정말 창의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리마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두가 음악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미래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6월 콘서트존 기대해 주세요. Hello, my name is Jesse Lee, CEO and founder of Hub Corporation.
Hub as a company, we make Allo, which is service of AR bucket list for tourists. So we make Allo like a map-based AR bucket list. So you can actually pin your bucket list on the map. When you get there, you can use your smartphone to see and have an interactive experience using AR character. Yes, we think we come up with an idea that using AR character is better for tourists to interactive with each other and interactive with those local people. We come up with making AR on the map for tourists. Our main target customers are tourists. They want to have better experience, but if they use this AR Allo, they make their bucket list there and they interact with local merchant like a coffee shop owners or souvenir shop, so they can see what's there in advance. So that's how we think Allo should be. It's for everyone. So for example, you want to visit here like a Korean traditional village, you just make using Allo, just in 1 minute you pin on the map with your content. Yes, it's related to our business model actually. So there's a local merchant who want to be connected with you, for example. So they can promote their shops using AR character. There's a story behind this. We have 300,000 of people, travel community called Travel Monday. We share travel content around the world, but you know, it's COVID situation. Nobody can travel these days. So we come up with an idea, why don't we use AR for tourists? So it's possible. So we make AR characters so that we can more easily, you know, safely travel around the world using AR technology. Using AR technology is not difficult as before, but it takes a lot of time to make a marketplace for that. Actually, it takes time. AR technology is possible, but making some lucrative marketplace for them is really early stage. We are dreaming of making digital signage using AR, but it's just the early stage. It's just starting now. We have to invest our time and energy more too, and we are waiting for those opportunities. We have very strong technology team, and also we have experience in marketing and making travel community. I'm as a CEO, I'm connecting our human capital, human assets to make this happen. As a team, we are dreaming of more ARs in our life, especially for tourists. We are dreaming of seeing Allo in front of Eiffel Tower and Statue of Liberty. We want to interact with global travelers using AR. We are dreaming of it. We want to be the frontier of this market. We dream of a new AR digital signage. We are dreaming of making new promotional or advertisement for local merchant who can use this AR technology for their digital signage. We dream of mashup of AR technology with the travel content. That's where we are going. Yes, you can join. We are actually waiting for partners, investors, and also team members. So we are happy to have you to make it this dream happen. Please join. Yes, 저는 알파스쿨의 신의현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첫 번째 창업을 했었고요. 그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VR이라는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했고, 그래서 알파서클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알파서클은 VR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VR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화질, 그 화질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알파뷰라는 고화질 영상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VR에서 볼 수 있었던 화질의 약 4배 정도를 업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화질 영상 엔진이고요. 나아가 저희가 앞으로는 라이브 VR을 고화질로 적용하는 알파 라이브라는 엔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4K라고 하면 굉장히 고화질로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그건 4K 텔레비전을 거실에 앉아서 볼 때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4K라는 사각형 안에 360도를 전체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VR을 볼 때 4K라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4K로 만들어진 360도 중의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K 화질을 느끼는 게 아니라 훨씬 떨어지는 화질을 느끼게 되죠. 저희 알파뷰는 사용자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보고 있는 부분에만 4K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VR에서 고개를 돌리면 새로운 4K를 할당하는 거죠. 언제나 사용자가 보고 있는 곳에만 화소를 집중하는 그런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 기술은 사실은 첫 번째 4K 영상과 고개를 돌린 다음에 두 번째 4K 영상 간에 정확한 타임시크가 맞춰지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이 명확한 타임시크를 맞추는 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그 유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 화질이나 타임싱크에서 훨씬 압도적인 우위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알파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알파뷰는 고화질 VR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컨텐츠를 VR로 담고자 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저희 첫 번째 타겟이 될 거고요. 그런 컨텐츠들을 모아서 소비자에게 딜리버리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아마 두 번째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B2B 솔루션이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나 뭐 교육, 문화, 의료, 예술 이런 쪽의 영역에서 VR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의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 시장이 아직은 완전히 정착된 시장은 아닙니다. 얼리 스테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콘텐츠를 VR로 촬영하는 일, 그리고 이 촬영된 콘텐츠를 저희 알파뷰 위에 올리는 일, 이 올려진 콘텐츠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까지를 같이 해야만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가지를 토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7명, 8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주니어와 시니어가 골고루 있기도 한데요. 저희 창업 멤버들은 사실 업계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과 열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잘 조화된 회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경쟁이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희는 알파뷰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예쁘게 꾸밀 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전 세계인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VR 영상을 고화질로 만들고 싶을 때는 알파스크린 알파뷰를 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알파서클인데요. 여기서 알파는 원형의 것, 원초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서클은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60도 공간에서 원형 그대로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리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다 재밌는 세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VR, AR 콘텐츠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리얼리드 대표 황영진입니다. 리얼리드는 VR, AR 콘텐츠를 한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XMS라는 기술을 통해서 교육 및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공간 센서를 융합해서 NAS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스트헌터는 1987년도에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7x7 공간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유령을 잡는 게임입니다. 고스트헌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VR이 갖고 있었던 어지러움증 유발이라든지 걷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MR, HMD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공간 센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유령을 잡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게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차후에 AR 스포츠라든지 교육 쪽에 접목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테마파크라든지 공간 체험시설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B2B 모델로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보다 중국에 7천에서 8천 개 정도 사이의 체험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체험시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리얼리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다 재밌는 세상을 보여주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갈 파트너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위드플러스 대표이사 이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약 20여 년 동안 게임업계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네오이즈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냈고 네오이즈 본사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하였는데요. 게임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니까 개발부터 사업, 최근에 AR, VR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게임에 대한 종합적인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업계, 특히 에듀테크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게임 러닝 전문가와
글로벌 전문가와 의기투합하게 되어 위드플러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챌린지 24는 환상의 섬이라는 원작이 있습니다. 이 환상의 섬은 기업 교육에서 상당히 알려진 명작인데요. 보드게임 형태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콘텐츠입니다. 이것을 한번 최신 트렌드인 AR로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작년에 AR VR 경기 콘텐츠 진흥 오디션에 저희가 출품을 하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되었고 올해 1월에 아워홈에서 AR 버전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챌린지 24AR은 태블릿으로 마커를 인식하게 되면 로그인 없이 자동으로 게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 먼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도 그렇고 정말 바다를 항해할 때도 그렇듯이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코스를 선택해서 어디를 들러서 올 것인지 이런 목표를 먼저 설정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자기 자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대출 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각각의 항해사나 주방장이나 조타수나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면 선장님이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일간의 항해를 하게 될 때 필요한 자원과 물자들을 준비해서 의사결정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직접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날씨 변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날씨가 있습니다. 맑음부터 폭풍까지 또 해일도 나올 수 있고 폭염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예측된 날씨에 자원이 잘 소모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예상에 맞는지들을 결정하게 되고 최종 환상의 섬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자원 획득이 가능한데요. 얼마만큼 여기서 문제를 잘 마치고 자원 획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심지어는 대출금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 마치 이것이 우리 기업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교육용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갔다 온 것을 경쟁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최종 손익 계산서, 손익 보고서를 통해서 얼마만큼 계획 대비 실행 그리고 목표 달성을 했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강사가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교육용, 기능용 게임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모여서도 가능하고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항해가 가능한 것이고요. AR에서의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PC에서 즐기는 것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몰입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기술력이고 교육자들이 그것을 볼 때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저희가 구현해 놓았습니다. 챌린지 24는 기업 공공기관 직원들용으로 현재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통 교육하면은 지식 전달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만 저희는 즐기면서 체험형으로 경영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저희 챌린지 24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하다 보면 아 이게 팀워크이구나 이게 리더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했다지만 단체라든가 청소년까지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챌린지 24 AR과 윈도우 버전은 AR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최초로 지금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챌린지 24뿐만 아니라 저희는 스마트 비 마스터스라는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디지털 게임 러닝 온리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디지털 러닝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챌린지 24는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것입니다. 디지털 항해를 저희들과 같이 하실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 AR 플랫폼 아론을 개발하고 있는 디파인의 대표 김현배입니다. 저희는 약 20여 명의 개발진과 함께 음성인식 기술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가상비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설립되어 이제 약 1년이 넘은 신생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희의 모토는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보이스 AR 플랫폼 아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가상비서 시스템입니다. 저희 아론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음성만으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현장 작업자들이 항상 자유롭게 양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다양한 통신 기법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음성인식 기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워크플로우를 해치지 않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장 작업자와 본사에 있는 전문가들 간에 실시간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현장에 있는 작업자와 본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기술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매뉴얼 기술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작업자들의 눈앞에 실시간으로 매뉴얼이 펼쳐진다는 업무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로는 이러한 기술적 장점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업무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는 음성인식 기술과 비전인식 기술 그리고 증강현실들을 접목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공인 성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타겟 고객은 산업용 시설과 공공기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공공기관과 글로벌 기업 간의 계약을 체결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2020년 연말까지 스마트 글래스 도입 사업을 1차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필두로 아시아 시장으로 2021년에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요코가와 전기와 협력 체계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설계 기업들도 저희 시스템의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올해 연말에 런칭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는 유튜브, 네이버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용자까지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없이 월 구독료 형태로 저희 아론 제품을 손쉽게 접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론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음성인식 시장과 산업용 AI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아론에 대한 소비자층이 좀 더 두터워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파이는 5G MEC라고 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국내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MEC 서비스를 상용화를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 아론 서비스는 해당 시점에 MEC 기술이 적용되어 영상 통화 품질을 경쟁사의 영상 통화 품질보다 약 30%가량 향상시킬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파이는 AI 기술들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디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Ian John, Vice President of the Coder. I will introduce excellent technology of the Coder. We call it the DOT, Data on Things. DOT enables you to insert data into your product without chips. DOT uses a very small data, too small the human eyes cannot recognize. And DOT can be applied to any surface of object. For example, the plastic is metal and the fabric, any kind of the object. After encoding data, user can use their mobile app to catch the real content. To help you understand, I will show you some samples. This is smart poster. These posters have contents, hair, eye, and background. So if I scan the hair, you can buy a hair dye with the same curve. And when you scan the eye, you can buy the eye shadow. Background also have contents. Advertisement movie about the depth product. If you magnify the hair eye background, these are the dot patterns. Depth patterns is too small, human eyes cannot recognize. But our app catch the depth pattern and convert it into real contents. DOT have two characters. One is for marketing
and the other is security. This poster have the marketing dot. If the coffee, this poster using the coffee machine, original and the coffee the poster have content. So if you scan the coffee the poster, so you can show the your contents and the dot patterns. If you apply the security dot into this poster, when you copy this poster using the copy machine, the copy the poster have a design, not dot pattern. The copy the posters cannot contain the dot pattern. That is a security dot. I will explain the how to apply the DOT technology into your product. So very simple. We just need the image file. For example, Photoshop file or Illustrator file. When you give the files, we just encoding the data into dev files. After the encoding, we just send the dev files. You can print dev file using your print and your ink. That means we don't need any special ink and special print. And don't need any extra process. 3M, you know that 3M is a very global company. That company is already adopt our DOT technologies to protect the genuine product. Before the adopting our technologies, they worry about the fake product. But after the adopting our technology, they happy to protect the genuine product. One of the biggest entertainment company, his name is YZ. That company also adopted our technologies to make their goods the smarter. I will show you some samples. This character door have a content into your eye. So if I scan the eye using my app, it will show some movie clip about the character door. Our DOT technology price policy depend on the item and the quantities. Quantities means price depends on the how many times the client printed their product. There are the main clients, domestic and overseas. The coder consists of 4 departments and 22 heroes. We have many patents and trademarks because we publish the patents for each surface of product. So we have many patents. The coder hopes the DOT can be applied to all products of the world. If you want to make your product as smarter, please contact me. Thank you. Hello, everyone. My name is Charles. I'm the CEO of Mammo6. Mammo6 is VR content developing company. We have been developing games and various solutions for online and VR theme parks. The VR market is growing rapidly. The devices are getting smaller, but increasing in performance. VR technology is widely used not only in games, but also in other various fields. Because of COVID-19, people have been isolated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have become limited. People cannot go anywhere they want, and they can't hang out with friends anymore. Virtual reality technology can help solve those limitations. It can help with preparing for the post-corona era. We at Mammo6 have always focused 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virtual world. Galaxy T, which has been in beta testing since 2 years ago, is the essence of our technology and vision. Over 30,000 people from 1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joyed the content of Galaxy T for an average of 90 minutes each. Galaxy T has been through rigorous testing and is now ready to be marketed widely. Mammo6 has 3 visions of business. We call it BTS. It's not BTS you are familiar with, the famous K-pop group. Our BTS stands for Broadcasting, Tour, and School. First, we are developing a VR sports broadcasting system. Because of COVID-19, people cannot gather together to watch sports in person. All matches are played without spectators.
So the thrill of cheering together in groups is no longer available. People's interest on sports are declining widely. So the industry facing a crisis. We will solve this crisis through VR broadcasting. We will create a social space where you can enjoy the game and cheer for your teams with one another, along with virtual avatars, uniforms, cheering tools, and club merchandise will be provided for your enjoyment.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one of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in Korea to broadcast the playoffs for Korean Baseball League. This is expected to happen very soon. Not only can this technology be applied to other sports, such as volleyball and soccer, but it can also apply to concert and movie theaters. Second, the T in BTS stands for tour. We are developing a VR entertainment game in which you can travel the world even during the pandemic. Because of COVID-19, many are devastated about not being able to travel, and the related industries are suffering greatly. We will be creating digital copies of cities around the world where users can enjoy touring and playing various games online through VR entertainment content. Our first developed VR city is Bangkok. You can travel various parts of Bangkok, learn about local foods and culture, and enjoy the atmosphere through gameplay. This opens up marketing opportunities for the cities as well as vicarious traveling experience for people wanting to travel. We will even apply e-commerce so that people can purchase local specialties. Third, S stands for school. We plan to develop a virtual playground where various education and play platforms can be put together. Due to COVID-19, people are already getting used to online classes and homeschooling. The function of physical schools has been greatly reduced. During the Galaxy beta period, many customers have requested the ability to provide education through Galaxy. We are currently developing a mode that allows more than 40 people in a class together and chat with PowerPoint, PDF, images, and videos. We plan to create a play-based school in virtual space for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seminars as well as in class. This solution can also bring innovative educational changes to children in the third world country where education opportunities are limited. Mammoth 6 is a team led by Sean and me with over 15 years of experience in the game field. We are field experts. We welcome any type of collaborations. Do you want to be a part of BTS? Be with us.네, 반갑습니다. 유니드 캐릭터의 송민수 대표입니다. 저는 약 15년 정도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었고요. 2017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저희 자체 창작 애니메이션과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캐릭터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고요. 2017년 창업 이후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첫 프로젝트로 크리켓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인도와 영국에서 인기 있는 크리켓 경기를 소재로 해서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과 함께 AR 교육 제품도 이제 같이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그 어린이용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어린이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더 재밌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모바일폰과 그 AR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을 해서 예,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그 모바일폰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어 카드를 모바일폰과 AR 기능을 활용해서 카드를 인식하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런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단어 학습을 위한 AR 응용 교육 제품이고요. 제품 이름은 크리켓빵 AR 플래시 카드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존에는 영어 단어 카드만 공부를 했다면 저희는 단어 카드와 모바일 전용 AR 앱을 인식을 하면은 폰에서 그 단어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훨씬 흥미롭게 그 영어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에 어린이 이제 영어 단어 카드 학습 같은 경우에 카드만 갖고 공부를 했다면 저희는 그 카드와 AR 앱과 AR 앱에서 호출하면 나오는 재미있는 단어 애니메이션이 이제 결합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다 보니까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플래시 카드가 있고요. 그 플래시 카드를 그 전용 앱이 탑재된 그 모바일 폰으로 인식을 하면 그 핸드폰에서 이 단어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훨씬 재밌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작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습니다. 영어 단어 카드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영어 학습이 필요한 거의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제 대상이고요. 이게 프리스쿨 유치원생들 위주가 이제 타겟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켓팡 TV 애니메이션이 내년 2월에 완성이 되고 1월부터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 주력 시장인 뭐 인도, 영국, 뭐 동남아, 중국, 남아공, 호주 이렇게 아마 TV 방송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TV와 OTT 채널에서 방영을 한 다음에 그 현지 국가의 온라인 몰을 통해서 저희 AR 요 교육 제품이 출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축적된 콘텐츠 개발, 기획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시리즈로 이제 계속 제품을 낼 생각이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교육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나중에는 종합 좀 에듀테인먼트 회사로 이제 성장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콘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이 모인 팀입니다.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같이 좀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